하나는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던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돈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라고 하는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후배들을 성경 공부시키면서 양육을 하려고 하면은 밥도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차도 태워줘야 되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어떻게 생활했냐면 3,000원짜리 돈가스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돈 아끼려고 1,000원짜리 라면 사 먹고 또 때로는 밥을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 대신 500원짜리 빵 사 먹고 쿨피스 사 먹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아껴서 밥을 사주기를 했었어요. 또 수업이 없는 날은 저와 같이 살았던 동기 그리고 후배와 함께 노가다장에 갔어요. 벌어서 그걸로 기름값 때우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데 돈을 썼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주간에 제가 농촌에 있는 저희 교회에 갔어요. 토요일과 주일은 농촌에 있는 저희 교회를 섬교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농촌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은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3만원을. 그러시고는 오히려 저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아, 하나님의 마음과 권사님의 마음이 통하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권사님께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간간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용돈을 주셨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제가 용돈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뻔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말은 못 했었어요.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다가 권사님을 통해서 간간에 용돈을 받아서 그 용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잘 썼죠.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차를 타고 저희 자취방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톨게이트에서 제가 정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쾅 하면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봤더니 뒤에서 한 분이 졸음운전 하셨는지 실수로 제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밤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차를 보니까
별 그렇게 찌그러진 데도 없고 스크래치가 조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카센터는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어요. 또 카센터에 가서 그냥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조금 났는데 좀 확인을 해달라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차를 박았던 그분이 마침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제가 카센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보니까 뭐 이상도 없는 것 같고 찌그러지도 않았는데 봄 처리 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봄 처리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통화하는 내역을 그 카센터의 사장님이 다 듣고 계시더니 잠깐만 핸드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드렸어요. 드려서 그 제 차를 박았던 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봄철에 해야 됩니다. 차가 밸런스가 조금 뒤틀렸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봄철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했죠. 아, 골치 아프게 생겼다. 차 맡기면 또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나 차 없으면 안 되는데 똥 밟은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맡기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차 사고가 난 거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한 번은 만나봐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저는 멀쩡한데 괜찮은데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모르는 무슨 후유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누군가가 하시니까 덜컥 겁도 나기도 하고 나중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살짝 일어났는데 혹시나 몰라서 왔습니다. 좀 검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멀리까지 병원도 갔어야 됐고 택시도 타야 됐고 또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어야 됐고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 달라고 하나가 기도했는데 차 사고 나고 아 참 어렵게 됐다 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웬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험사래요.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저는 보험금을 주는 주지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보험 처리를 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썼던 돈들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많이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3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50만 원 달라 할걸. 그래서 30만 원을 받아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데 열심히 사용했어요. 짜장면도 사 먹였고 통닭도 사 먹이고 정말 신나게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잘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순수했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기도를 제가 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주간에 바로 들어주셨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거 하나님께 나의 외로움, 괴로움, 나의 슬픔들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시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저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기억할 거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들어주시는데, 저도 제 뜻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저 위에 있는 추천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